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일단은 김성환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많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네네.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겹쳤는데요. 일단은 그 일본의 이 혼다와 북미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공시했습니다. 이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 위해서 배터리 셀 그리고 모듈 공장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. 이게 27년까지 총 2.4조 원을 현금 출자해서 지분율 또한도 51%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기존에 이제 GM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있었고 이번에 이 혼다와의 이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조인트 벤처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이 3개사의 합산 점유율이 36%에 달하는 굉장히 메이저 회사들입니다. 21년 미국의 신차 판매량 1,500만 대 중에서 GM이 15%,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12%, 혼다가 10%를 차지했는데요. 반면에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 3사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. 21년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 51만 대 중에 GM이 5%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나 혼다는 0%였는데 아무래도 이 북미 전통의 완성차 강자들이 좀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발효에 맞춰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에 따라서 미국에서 출시될 이 전체 전기차 모델 숫자 또한도 작년엔 62종이었지만 24년에는 134종으로 2배 이상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이런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좀 견고한 파트너십 중심으로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또 이 미중 분쟁 리스크 또한도 하나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점유율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가 다음 주 시초가로 제한드리면서 목표가로는 5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45만 원 제한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. 오늘도 4%가 넘게 오르면서 48만 2천 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어느새 우리가 또 관심이 약간 멀어져 있던 사이에 상장할 때 가격까지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. 자, 이번엔 이슬이 전문가님의 시초가 공략 종목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SPC 삼립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삼립포빵이 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성장을 견인을 했던 게 이제 포켓몬빵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야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이끌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실적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포켓몬빵 열풍이 쉽게 이제 식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출시 이후에 6개월 만에 지금 판매량이 거의 7천만 개가 또 넘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분기, 4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포켓몬빵이 사실 그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% 정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삼립호빵이라든지 이제 기타 제품군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대 이제 수출 국가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매출액 역시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60% 가량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원 달러 강세인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수요 증가와 함께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푸드 사업부에 대한 어떤 외형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푸드 사업부에서는 지금 현재 휴게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일단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량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서 또 휴게소에 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매출도 이제 전년 대비 지금 한 3, 40% 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프라인 이제 프랜차이즈 쪽은 조금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의 좀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좀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업 전략 자체를 뭐 잘 되고 있는 베이커리나 유통 쪽으로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원 달러 강세도 기조 지금 이제 상황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짧으면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길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같습니다. 가격 전략은 내일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로 좀 시초가로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, 목표가는 이제 한 9만 5천 원 부근선, 그리고 네, 손절가는 7만 5천 원 이하까지 네,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SPC 삼립까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확인해 봤고요. 김성환 팀장님께 한 종목만 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SK 렌터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SK 렌터카가 이런 차량 렌탈이나 중고차 매각 사업을 영위하는 이 국내 2위의 좀 렌터카 업체인데요. 이 렌터카 업체의 보유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항목입니다. 그래서 매출액 또한도 SK 렌터카가 2020년에는 8,635억 원에서 21년도에 1.3조 원으로 좀 증가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또 기존 장단기 렌트웨어 온라인 렌트 플랫폼 오픈도 했기 때문에 이런 보유 차량 대수의 증가는 2022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. 21년 3분기에 이 온라인 렌탈 플랫폼 SK 렌터카 다이렉트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이런 기존 고객과 겹치지 않는 신규 고객층 확보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중고차 렌트 그리고 타고페이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 런칭이 가능하고 기존의 이런 오프라인 렌터카 사업 넘어서서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해당 플랫폼의 이런 카쉐어링 영역까지도 확대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. 21년도 매출액이 1.3조 원, 그리고 1.03조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791억 원이었는데요. 이 또한도 호실적이라고 했지만 22년도에 장단기 렌터카 매출 증가가 이 중고차 판매 호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액도 1.2조 원, 그리고 영업이익도 900억 원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볼 수 있겠습니다. SK 렌터카 다음 주 매수가는 지금 현재 그 다음 주장 시초가로 제한드리면서 목표가는 1,800원, 그리고 손절 라인은 75,000원 제한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SK 렌터카까지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시초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함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